그래서 항공산업이 배산업보다 수입은 적은데, 어쨌든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사업에는 안 뛰어들고, 무기산업, 그러니까 비행기, 제트기, 뭐 소형 비행기, 여기에 우리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공사업은 앞으로 소형 자가용 비행기나 드론 비행기,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개인 자가용으로 쓸게 드론이거든. 현대자동차 그룹이 플라잉카 개발을 위한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30년간 항공 기술을 개발해 온 항공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프로펠러가 붙어 날아오릅니다.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우버와 보잉도 나는 택시를 4년 뒤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아, 예. 총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경남 사천의 항공폴리텍 항공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산업 발전의 분야에 관련돼서 제 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난해한 방정식 같아요. 난해한 방정식 같습니다. 뭐가? 항공산업이 관련돼서요. 일단 항공이라 한다면은 뭐 모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민수 분야와 방산 분야를 나눌 수가 있고 민수 분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TA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이렇게 소규모 영세 항공사가 있는가 반면에 대기업 같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길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항공폴리텍 항공대학이나 아니면 항공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키워서 대기업에 가고자 항공 부사관으로 많이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죠. 거기서 또 주특기를 받습니다. 그 주특기는 회전익기와 고정익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역하고 나서 장기가 안 됐을 때 전역하고 나서 받아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처럼 51개 주로 된 나라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것도 반으로 또 쪼개놨으니 뭐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좀 애매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자, 그렇다면은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볼수 있냐면 방산 분야를 볼 수가 있겠는데 방산 분야는 여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마 첩첩산중입니다. 유럽에는 에어버스, 미국에는 보잉, 록히드 마틴, 그다음에 노스로 그루먼 이렇게 대기업들이 방산 업계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우주항공사로 카이라는 기업들이 회전익기인 수리온이라는 핵이 국산 핵이와 T-50이라는 고등 훈련기를 갖고 판매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물먹죠. 여기저기서 물 먹고요. 방산업계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민수도 만만치가 않고, 이 분야에 관련돼서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총재님께 지혜 좀 얻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현재 미국이 뭐저 보잉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유럽이 독점하듯이 독일하고 영국이 독점하듯이 프랑스가 자동차 사업을 뭐 푸조를 만들고 뭐또 르노를 만들고 하지만은 독일이나 영국을 못 따라가요. 그와 같이 항공산업도 미국이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롤스로이스가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고 있고 그럼 보잉사는 그 롤스로이스 엔진을 다룬 동체를 만들거든. 근데 동체 부품이 비행기 엔진보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수작업으로 만드는 그 항공산업이 미국의 보잉사는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잉사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 내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처음에 비행기가 만들어서 나올 때는 노란 색깔 칠해놨더라고. 그건 다안된 비행기더라고. 다 완성되면 이제 비행기 색깔이 나오는데 그 보잉사가 미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엔진을 가져와서 달면은 비행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되기까지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 항공산업이 계속 흑자를 내고 있어요. 왜?
시시한 나라에서는 그 비행기를 못 만들어. 비행기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같으면요, 여객기 만드는 여객기 맨날 추락해. 왜? 중간에 뺑으로 부속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배기를 다 빼먹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는 만들어놨는데 비행기 떴다면 부셔져버려. 그럼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만들었다, 여객기를 만들었다, 그거 탔다가는 다 죽는 거지. 왜? 뭐 저거는 뭐 대통령 빽이 있지, 저거는 무슨 뭐 국방부 장관 빽이 있지, 뭐 이래가지고 항공이 무슨 로비의 창구가 돼버려. 그런 항공사가 비행기 만들어놔봐. 비행기가 제대로 떴다가 제대로 다니겠어요? 미국엔 그런 게 안 통하니까 아주 그 보잉사가 비행기를 엄격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도 어떤 기종은 실패를 봐요. 어떤 기종은 계속 추락을 해. 그럼 그 기종은 폐쇄시켜버려. 항공사업도 위험이 많아. 근데 우리는 항공은 미국에 밀렸지만 조선은 세계 1위야. 조선산업은. 근데 항공은 계속 되는데 조선은 들쭉날쭉합니다. 배는 배 사업은 항공사업보다도 수요가 적어졌어.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래서 또 배는 한번 만들면 또 뭐 오래 쓰는 거야. 자꾸 수리를 해서 쓰니까. 그래서 항공산업이 배산업보다 수입은 적은데 어쨌든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사업에 안 뛰어들고 무기산업, 그러니까 비행기, 제트기, 뭐 소형 비행기, 여기에 우리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공사업은 앞으로 소형 자가용 비행기나 드론 비행기,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개인 자가용으로 쓸 게 드론이거든. 그러니까 드론 타고 아침에 공중을 북 날라가지고 탁 가고 집에 돌 때는 아파트 안으로 싹 들어버리고 드론 타고 들어오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런 드론 자가용 비행기 같은 거, 그런 시장에는 우리도 뛰어들어야 돼. 무슨 말 알죠? 그럼 여기서 저 고향리를 좀 갔다 온다. 그럼 드론 타고 산을 휙 넘어갔다 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드론에는 고급 낙하산이 있어. 드론이 떨어지려고 할 때 낙하산을 착 펴버려. 그럼 드론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드론이 안전하다 이 말이야. 추락할 염려가 없는 거지. 추락하려고는 낙하산 펴버려. 그렇잖아. 그래서 아주 안전한 드론 자가용이 나올 때는 우리도 항공산업에 진출해 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드론, 여기서 뭐 부산까지 가는 드론 이런 거는 타고 다니면 재밌지. 그게 자가용을 대신할 수 있을 거야. 드론 타고 서울운동장에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드론 주차장에는 드론 세우는 주차장이 따로 있겠지. 그래서 자가용이 이제 드론으로 많이 대체가 될 거야 앞으로. 그렇잖아. 그죠? 그래, 연인하고 둘이 타고 다니는 드론도 있을 거고. 그 대신 여러 명은 못할 거야. 드론이 한 명 내지 2인용 1인용. 그러면 이제 뭐 엄마가 위급하다 드론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지. 병원 옥상에 내리는, 마당에 내리는 거예요 드론으로. 그렇잖아요. 택시 부를 필요가 없어. 그냥 드론 타고 빙 가서 병원 급히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개인 드론이 값이 싸지고 하면은 그 항공산업이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대형 항공만 항공산업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대형 선박은 세계 랭킹이잖아. 비행기는 미국에 뺏겼지. 알겠죠? 그래서 항공산업 미래는 밝다고 봐. 드론 때문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